오늘은 7월 2일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회개했으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저 백성들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삼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그 호소할 때,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기도하게 되죠. 자, 12절 말씀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두 가지를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안다. 그만큼 저를 잘 안다고 말씀했잖아요. 특별한 은혜를 저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또 두 번째로는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즉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다고 말했잖아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잘한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멸망하고 멈춘다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그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13절 말씀 보게 되니까 주의 길이란 말이 나와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세요. 주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저에게, 또한 우리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좀 보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은총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 구원이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뭐라고요? 은총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가는 길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즉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라고 구원을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들의 잘잘못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했고 이걸 못했구나, 이걸 못했는데 이건 잘했구나,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은총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기댈 수밖에 없고 그 은혜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산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뭐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자, 14절과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응답 주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만 줘요.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이 백성이 아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친히 가리라. 너와는 함께 할게. 내 약속했으니까. 너와는 동행할게. 너와는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했더니 모세가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아니라 이 백성과 함께 하셔야죠. 저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올라갈 것인데 하나님이 저와만 함께 하신다고 하니 그럴 거라면 우리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님 없이 우리 가는 것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가는 건 의미 없어요. 잘 살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죠. 16절과 17절 말씀 볼게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동일한 약속을 또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총을 줬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그만큼 자세히 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데 우리가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무슨 근거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지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함께할게. 그래서 모세의 기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알았어요. 뭘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 줄 알았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다, 은총이다, 축복이다,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무엇이에요?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가 말하는 진짜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만 보내지 마세요.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 백성만 보내지 마세요.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그것이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동행하심을 평생토록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우리만 보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